지금 잠도 좀 안 깨고 정신도 좀 없는데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면 남양주로 이렇게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서울에서 그렇게 멀진 않지만 그래도 1박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선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람도 쐬고 그러려고 해요. 목소리가 좀 잠겨있는 것 같네요. 정신 차려야 돼. 먼저 코스알엑스 카밍 패드로 얼굴을 진정시키면서 살짝 닦아줄게요. 좀 부드러운 면으로 살살 닦아줍니다. 제가 지난 겟레디 인미 영상 때까지만 해도 좀 예민하고 많이 자극이 있는 상태라서 패드를 살살 쓰는데도 살짝 무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피부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너무 다행이에요. 이렇게 피부결을 살짝 정리를 해주고 비오템 라이프 블랑크톤 클리어 에센스 이거 사용해줄게요. 이게 토너에 듬뿍 묻혀서 좀 얼굴에 수분감을 듬뿍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줍니다. 되게 오랜만에 콧바람을 쐬러 놀러가는 날인데 지금 빗소리가 들리실지 안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원래 계획은 그런 쨍한 분위기에 우리 막 인생샷 많이 남기자 이러고 계획을 짠 거라서 일단 그런 쨍한 무드에 셀카는 건질 수가 없을 것 같고 좀 실내가 예쁜 곳으로 좀 계획을 변경해서 가지 않을까 해요. 저는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의 운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저를 애써 위로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촬영을 하고 나가야 돼서 사실 어제 자기 전에 뭘 입을지랑 다 고민을 해놨거든요. 늦지 않아야 하는데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겟레디 인미 하루 이틀 찍는 거 아니니까 저의 짬바를 믿으면서 우리 같이 잘 챙겨봅시다. 아 근데 이렇게 앞머리 자르고 나서 메이크업 촬영하는 거는 처음 같아요. 그쵸? 펌을 하려고 이렇게 상담을 하러 간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스타일의 펌을 하려면 조금 더 기르는 걸 추천하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 룩보다 좀 많이 짧아질 것 같다고 하셔서 어쨌든 저는 그날 파마를 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아 칼을 어쨌든 들었으니 물어도 썰어야 된다 그러면서 일단 앞머리라도 시스루 뱅으로 자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의 메이크업 영상에서는 항상 이 그루프가 등장하지 않을까 해요. 이거는 에스티로더 더블 헤어 플로리스 하이드레이팅 프라이머 선크림 겸 프라이머예요. 차단 지수도 좀 높은 편이고 피부결이랑 톤도 살짝 보정해주고 지속력도 높여주기 때문에 발림성이 좋아서 이렇게 쓱쓱 잘 펴발라지더라고요. 지금 앞머리 자른 거에 대부분은 만족을 하는데 이렇게 그루프를 하고 있어야 하는 점과 이렇게 메이크업 하면서 살짝 거추장스러운 것들? 익숙해지겠죠? 너무 더워서 머리를 묶고 할게요. 오늘 파운데이션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바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컨실러랑 쿠션으로 좀 빠르게 피부를 정리를 해볼게요. 더블 헤어 컨실러고요. 브러쉬 사용해서 좀 얇게 발라주려고요. 요즘 자주 쓰는 컨실러 브러쉬인데요. 되게 얇게 발려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러쉬에 좀 머금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통통통통 좀 넓은 면적은 또 빠르게 커버가 돼요. 이렇게 밑작업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쿠션은 뭐 신상이거든요. 홀리카홀리카 하드커버 글로우 쿠션이고요. 이거 오늘 써보고 싶어서 영상 찍으면서 게시를 할게요. 일단은 두껍게 바르지 않고 가볍게만 이렇게 한번 누른 걸로 전체적으로 얼굴에 다 도포했어요. 이른 새벽 아침에 영상을 시작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차분하죠? 저도 지금 화장을 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 뭐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착 가라앉았지? 화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 있는 거 아니고 아침이라서 그래요. 진짜 진짜 이른 아침이라서 그래요. 근데 제가 댓글로 봤을 때 제 영상을 아침에 준비하거나 출근하면서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보시기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요. 애써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되게 가볍게 베이스를 해준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어느 정도 커버는 돼서 아주 만족스럽네요. 아침에 챙기시는 분들,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눈밑이 너무 촉촉하면 눈가 주름대로 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살짝만 그 위에를 이렇게 픽스해줄게요. 제가 지금 여행을 같이 가는 친구들이 사실 전 직장에서 만난 직장 동료들이에요. 저는 회사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저만의 철칙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는 동료들이랑 진짜 잘 지내는데 그럼에도 이제 적당한 선과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확실히 일을 할 때 더 저는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슈 없이 그냥 회사 생활을 오랫동안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왔던 것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랑 지금 여행 가는 친구들은 퇴사하고도 굉장히 잘 지내고 또 마음도 잘 맞고 물론 뭐 매주 만난다거나 엄청 자주 볼 수는 없지만 평생 친구처럼 이렇게 잘 지내는 게 저도 되게 이례적인 일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좀 더 소중하고 저 만나면은 서로 뭐 같은 비슷한 직종에 있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많고 좀 건설적인 대화를 할 때도 많고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랑 되게 오랜만에 꽃바람을 쐬러 가서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한 것 같네요. 그리고 눈썹을 빠르게 그려봅시다. 그리고 눈썹 요 이어지는 이렇게 콧대 이어지는 눈썹 앞 영역만 컬러를 입혀줄게요. 헤어가 살짝 밝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칠해주는 게 조금 더 어울리더라고요. 섀도우는 에스쁘아 뮤트로즈 룩북 요거 사용해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분위기 있는 컬러들이에요. 팔레트에서 장미향이 나요. 먼저 이 시폰 블라우스 이거를 좀 널찍한 브러쉬에 묻혀서 넓게 넓게 분포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로지 쇼츠 이렇게 언더 밑에 더해주고 남은 잔량으로 여기 쌍꺼풀 끝부분 여기에 발라주면 약간 눈에 그윽함이 좀 더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요 크러쉬링 글리터 섀도우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렌즈 중에 하나인 요거 오랜만에 착용해줬어요. 루이샤인 칵테일 애쉬 아일랜드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뮤트 로즈 컬러의 치크 이걸로 쨍한 블러셔를 얹을 수도 있긴 한데 살짝 밑바탕을 깔아놓으려고요, 미리. 이렇게 좀 뽀얀 느낌? 그 느낌을 좀 미리 주고 싶었어요. 이제 아이라이너 그려줄 건데요. 이거는 키스미 슈퍼킵 라이너예요. 탄력감이 느껴지는 초슬림 브러쉬라서요. 힘 조절에 따라서 좀 섬세하게도 그려지고 도톰하게도 표현이 되고 또 브라운 컬러라서 좀 선명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눈 라인을 잡아줘서 좋아요. 눈 앞라인부터 좀 잡아주고 그다음에 꼬리
이렇게. 그리고 이게 다 마르고 나면은 좀 번짐도 없는 편이고요. 이렇게 클렌징 할 때 좀 따뜻한 미온수에 스르륵 잘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클렌징이 너무 편해요. 놀러가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기분도 낼 겸 오늘은 좀 평소보다 좀 라인을 얇고 길게 꼬리를 좀 빼봤어요. 마스카라는 요거 저의 인생템 중 하나죠. 영상에서도 진짜 많이 보여드렸던 키스미 워터프리카라예요. 뭉침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속눈썹을 쓱 연장시켜주거든요. 그럼에도 가볍고 깔끔하게 발리고 또 고정력도 좋기 때문에 하루 종일 속눈썹을 예쁘게 이 상태로 지속시켜줘요. 다른 거를 써볼까 하더라도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다시 쓰게 되는 그런 마스카라 같아요. 잘 안 굳어서 되게 오래 쓰는데 그럼에도 제가 한 네 통은 비웠을 거예요.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언더도 발라줄게요. 이게 컬러가 핑크빛 도는 브라운이라서 좀 발랐을 때 눈이 좀 신비로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고요. 또 클렌징이 의외로 쉬워요. 그러니까 미온수랑 폼클렌징만으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 또 쉽게 잘 지워지거든요.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쁘죠? 아까 에스쁘아 제품으로 블러셔 밑작업을 살짝 해줬잖아요. 좀 톤을 맞춰주려고. 근데 좀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요거 힌스 트루 디멘션 글로우 치크로 밑에 한번 얹어볼게요. 전체적으로 다 바르기보다는 여기 눈 밑에만 포인트를 줄게요. 약간의 광과 컬러감이 좀 더해졌죠? 그리고 이 느낌을 섀도우에도 살짝만. 오늘 전체적으로 신상을 많이 쓰네요. 페리페라 잉크 마트 블러 틴트고 얘가 4번이 아니라 요거가 6번이에요. 치즈케이크 같은 그런 꾸덕꾸덕한 질감이거든요. 컬러가 예뻐요. 근데 컬러 베레이션 폭이 막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은은하고 미묘한 따뜻한 컬러감으로 열 컬러가 뽑힌?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컬러가 이 라인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베이스로 깔아줄 거라서 이렇게 번지듯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이런 입술 구각 부분? 이런 외곽 부분이 좀 칙칙하고 까매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컬러는 그런 부분을 보정해줘서 참 좋아요. 이렇게 입술을 좀 확장시켜주고요. 안쪽에는 매개 웍웍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 매개 웍웍웍웍웍을 발라줄게요. 이렇게 안쪽에 중간 부분은 블렌딩을 해줍니다. 이 두 가지 조합을 요즘 데일리로 잘 사용해요.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오래 말고 있었더니 머리를 간단하게 하고 옷을 골라올게요. 아, 앞머리 너무 웃기다. 이런 하얀색 블라우스에 이런 데님 입고 가방으로 포인트를 줄 거예요. 이거 가방 며칠 전에 망고에서 산 거거든요. 너무 귀엽죠? 오늘 사용한 쿠션이랑 립 이렇게 담고요. 카메라 챙기고 그다음에 지갑이랑 핸드크림이랑 향수는 요즘 제가 푹 빠져있는 딥티크 오데성 뿌려줄 거예요. 사실 이 의상엔 조금 발랄한 거 뿌리는 게 어울릴 것 같긴 한데 그냥 요즘 이 향수가 너무 좋아요. 아주 오랜만에 또 정신없게 챙긴 겟레디 인미가 아닌가 해요. 새벽 아침부터 저랑 같이 준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갑시다. 안녕.